여러분들, 비타민 신진이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산화와 함께하는 슬림한 다리 만들기 홈트레이닝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앞으로 킥 찰 거예요. 양손을 골반이 발끝은 꺾어준 상태에서 킥 이렇게 차주세요. 자, 이 동작은 안쪽 허벅지 근육에 타겟을 가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유산화 가족분들, 오늘은 다리 라인 전체를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동작들이니까요. 종아리, 또 허벅지, 또 옆허벅지까지 우리 다 자극 느끼면서 가보자고요. 자, 호흡은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주면서 다리를 뒤쪽, 또 안쪽 허벅지까지 느낌을 전체 다 느껴보세요. 자, 등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게 키는 키운 상태에서 자, 사선 앞으로 우리 축구공을 뻥! 뻥! 이렇게 차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다들 한 번씩 축구공 차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 공을 뻥! 멀리까지 차내버린다는 느낌으로 안쪽 허벅지 자극을 느끼면서 우리 허벅지 안쪽 살까지 싹 꺼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웃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저랑 함께 해봐요. 아,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와 또 엉덩이 옆쪽 근육인 중등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자, 그 다음 사선 뒤로 킥 찰 거예요. 다시 스쿼트 앤 킥. 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아주실 거고요. 다리는 골반 너비나 그보다 약간 더 넓게 벌리셔도 괜찮아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력하는 유산화 가족분들, 자, 오늘도 우리 노력하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내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셀프 칭찬도 해주면서 우리 하체 전체의 힘을 느껴보세요. 자, 올라올 때에는 엉덩이와 더불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 너무 힘들다면 잠깐 멈췄다 가도 괜찮으니까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이어가 보도록 해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가봐요. 파이팅! 3초! 우와,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보실 거예요. 자, 한 팔을 TV 보듯이 이렇게 두 다리는 밑에서 약간 앞으로 위에 있는 무릎을 세워서 인어다이 동작. 자, 손으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세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이 동작은 안쪽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가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때 상체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배꼽은 쏙 집어넣어서 배에도 같이 자극을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안쪽 허벅지로 무언가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끈적끈적하게 진행해주세요. 자, 우리 꿀단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하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렇게 근육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발끝은 안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발은 편안하게 두셔도 좋고 아니면 발끝을 꺾은 상태로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후 내쉬면서 내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우리 안쪽 허벅지 그 다음에 다리 뒤쪽까지도 저는 자극이 엄청 잘 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극 오고 있나요? 자, 내 다리가 지금 슬림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파이팅!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반대쪽으로도 누워서 준비. 자, 이렇게 팔을 베주시고 손으로 발목 잡고 시작! 자, 우리 안쪽 허벅지 근육이 슬림해지기 위해서는 푹 퍼져있는 지방이들을 근육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안쪽 허벅지 근육도 사용해주고 또 뒷벅지도 사용해주고 오늘은 모든 동작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은 저처럼 이렇게 TV 보듯이 이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팔을 이렇게 베서 옆으로 누워서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면서 동작을 끝까지 또 꾸준히 완성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잔잔하게라도 꾸준히 가는 거, 우리는 노력하는 거에 의미를 두어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아름다운 내면과 외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산화 가족분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제가 응원해요. 와, 안쪽 허벅지 불날 것 같아. 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나는지도 모르겠어. 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 올라와서 바깥 허벅지 라인을 마사지 해줄 건데 엉덩이를 띄어서 이렇게 바깥쪽에 공을 깔고 팔꿈치를 놓아주세요. 위에 무릎은 세워서 천천히 왔다 갔다 마사지 해줍니다. 자, 난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이러면 엉덩이를 그냥 꾹 눌러서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바깥 허벅지의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바깥 허벅지를 볼록하게 만드는데 주범이 되는 그 근육을 마사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본인마다 다 모두가 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다면 그냥 멈춰서 잠시 머물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멈추면서 우리 뭉쳐있는 허벅지 바깥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실 거예요. 자,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깡깡하게 뭉쳐있으면 엉덩이가 아니라 옆벅지만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뭉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면서 이어가도록 해요. 자, 8초 정도 남았습니다. 움직여주셔도 좋고 멈춰 계셔도 좋아요. 본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와, 파이팅!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 똑같이 갈 건데 엉덩이 들썩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자, 예쁘게 머리도 가다듬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우리 움직여서 풀어주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깥쪽 허벅지 라인이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느 정도 아프긴 해요. 저도 지금 아픈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통증이 극심하다, 너무 심하다 하시면 그냥 멈춰 계셔도 후, 호흡을 하면서 멈춰 계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 옆벅지에 불필요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가 있는 동작이에요. 자, 대퇴근막 장근 마사지. 이렇게 우리 땅콩볼, 피넛볼을 사용해서도 마사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 동작은 내가 과하게 다리가 좀 뭉쳐있는 것 같다, 난 다리가 자꾸 붓는다, 또는 나는 옆벅지가 너무 눈에 띄기 볼록하다 하는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힘주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이렇게 내가 주고 있으면 안 되고 힘을 꾹 풀어서 이 마사지볼에 내 체중을 실어보도록 해보세요. 아, 파이팅!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종아리 마사지인데 종아리 뒤에다가 공을 이렇게 놓아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손은 뒤를 짚어주세요. 자, 종아리 뒤에 공을 놓아서 왔다 갔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 동작은 굉장히 시원한 우리 종아리 마사지인데요. 자, 종아리가 잘 붙는 분들, 아주 땅땅 붙고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장시간 서 있거나 또는 너무 종아리에 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사지입니다. 또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을 자주 신는 분들 많으시죠? 자, 하이힐을 자주 신게 되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과하게 뭉쳐져서 땅땅하게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리가 자연스럽게 두껍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다리 라인을 얇고 또 슬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어깨가 너무 올라가요 하시면은 그냥 엉덩이 낮춰 앉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요. 본인의 난이도에 맞춰서 진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시원한데?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도 시원한가요?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마사지 반대쪽 가볼 거예요. 아킬레스건 살짝 위쪽에다가 공을 닿아서 준비해볼게요. 파이팅! 자, 여러분들 오늘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도 있었지만 근육 강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동작들까지 넣어봤어요. 자, 마사지와 근육 운동이 함께라니 진짜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내 다리가 마치 가벼워진 그런 깃털 같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 마지막 마사지까지 파이팅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아리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나는 운동 진짜 너무 하기 귀찮은 날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마사지만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피넛볼 하나면 이렇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답니다. 자, 안으로 다리를 살짝 돌려서 하게 되면 종아리 중에서도 안쪽 종아리, 또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바깥 종아리 알이 더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5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힘내볼게요. 3, 마지막 2, 2, 1, 0! 본인의 다리 운동 끝! 유산아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다리
다리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분명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